하이 불러야 되겠다. 하이 좀 불러줄래? 자, 그래도 이거 오늘 연이모님이 보내주신 그 목살이랑 항정살 있는데, 항정살은 순카 났어요. 목살 먹고, 하이한테 그래야 되겠다. 하이야, 언니 쌈장이랑 좀 갖다 줄래? 그래 놓고 앉으라는 소리 안 해볼게. 어떻게 앉아, 알겠죠? 먹는 걸로 이렇게 놀리면 치사한데. 장난좀 칠까? 어때? 그래, 장난 좀 치자. 요거는 연이모님의 야이씨 말려놔 진짜 나 여자로 보지 마라 씨발 진짜 이거는 연이모님의 무예요 무 이거 무고요 네 안녕하세요. 쌈장이랑 그 여기 컵 받침 빨리 갖고 와요 기름 받침 빨리 갖고 와야 돼요 네네. 이거는 연이모니네 고추 마늘 장아찌예요. 고추장을 마늘 장아찌고요. 날 여자로 보지 마라고 이 씨발년아. 그래 아 이거는 고추 다대기인데 어머니 고추 다대기인데 이거는 멸치 맛이에요. 돼지고기 맛도 있고. 멸치 맛인데 내 기호는 멸치고 아기새 기호는 돼지더라고요. 입맛대로 시키면 돼요. 자, 오늘은 그래도 연이모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자, 우리 요거는 지금은 500만 원 정도 이렇게만 해놓고 자 이렇게 먹도록 할게요. 오늘은 주고 가야, 알았어. 그걸 주고 가야 되겠다. 아니, 언니, 왜? 쌈장이 없다는데 시킬까? 된장국 같은데. 된장, 고추장 갖고 와요, 그래. 된장, 고추장, 미원, 깨소금, 고춧가루, 가져와봐요. 쌈장 만들 수 있는 거를. 아, 근데, 나 체력이 왜 이렇게 딸려요? 아, 나 미쳐버리겠다. 지금 하이, 입이 귀에 걸린 거 봤어? 하이, 지금, 입이 귀에 걸렸어요. 봤죠? 연이모님 잘 먹을게요. 아니, 맨날,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내가. 연희모님, 10만 원 감사합니다. 쌈장 아! 10만 원 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구나, 여기다. 아니, 이제. 대회를 나가면 항상 제가 준결승까지는 가는데 준결승까지 갈 때까지는 정말 괜찮거든요. 근데 그때 체력이 다 소진돼 버리나 봐. 나는.
이 체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초대사량이 높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운동은 좀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맛있겠죠? 너무 맛있겠죠? 오늘 고기는, 하이 보고 구우라 그랬죠. 나 테니스를 많이 쳐서 팔이 너무 아파. 저속 노화 식단 담배 끊기 근력 운동. 쌈장 살았다. 쌈장 했지 않아? 네. 근데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네, 쌈장 필요 없어. 그러면은, 갔잖아요. 이거는요? 딱 갖다 놓고. 네. 딱 갖다 놓고, 이때 물수만 하나 갖고 와요. 네. 그 하염 안 먹을 건가 봐, 오늘. 아, 먹을 건데. 기도 갈까요? 기도 갈고, 그지? 어머나. 와, 이거 졸라 맛있겠다. 이거 뭐야? 이거 뭐니? 얘, 너 뭐야? 진짜 맛있어도 돼, 너는? 맛있겠다. 물주가 그냥 물주만 갖다 주고 이제 나갈 거예요. 네? 나갈 있어요. 우리 오늘 그 언니 혼자 먹는 그거야. 진짜? 가요. 레안? 레안. 왜요? 진짜? 이렇게 맛있게 구워드리는데? 가세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저 혼자 이 삼겹살을 얼마나 먹을 수 있느냐 테스트를 하거든요. 진짜? 앉을래요? 앉을까? 어우 또 나 욕 뒤집어지게 하겠다 사람들. 아니야 어디 장난치면 안 한다고. 그죠? 아니야 네가 그럼 좋아요. 네 뭐라도 해야지. 남아있죠 안드레야. 리치드 언니 대회 3등 축하드려요. 거기 그 니가 먹는다고 혹을 태우고 그러면 큰일 나요. 안 그럼요. 아닌데. 보여요, 저, 이, 맛돌이 고기를. 자, 니 쌈장. 자, 그리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언니, 네? 잠깐만요. 이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유. 아유. 여기다가 싸 올려야 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젓가락은 안 줘요? 여기. 그럼 잘 먹을게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돌려 쓰실 거다. 자, 조금. 저는 쌈을 따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연이모님의 고추다대기랑 이 무다대기도 처음 봐요. 졸라 맛있어요. 이거 완전 품절각이잖아 이거.
아, 너무 맛있다. 아, 고추다득이 원래 맛있고 맛있어요. 이 무다득이 품절이다 궁금했었는데 너무 맛있다. 콩하면서 맛있네요. 어머. 상추랑 깻잎이랑 다 연이모 보여주신 거예요. 연이모님 잘 먹을게요. 연이모 우리가 이렇게 먹어주면 좀 집 잘 팔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맛있는데, 그지? 진짜 맛있거든요. 다 부셔보셨으면 좋겠다. 진짜 맛있어. 올리고 요거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 사실 너무 맛있어. 쌈장했어. 그래요. 맨날 품절이래 이거. 품절이 아니라요. 저는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아, 만드셔야 되는데 안 만드시는구나. 너무 힘드니까. 아닌가? 아, 맨날 품절인가? 맨날 품절이라고 하는데. H님께서. 어머. 우리 연이모님 진짜 머리 진짜 좋으시다. 이거 옛날에 한때 사기 힘들었던 과자, 그게 뭐예요? 허니버터칩. 허니비. 허니버터칩처럼 그렇게 마케팅을 하네. 아, 일부러 안 만드네. 어, 한 30개만 만드는 거예요. 알간장 녹이게. 진짜 맛있어요. 그나마 그럼 그거야. 어, 일부러 노리는 거죠, 언니모님. 물건이 없어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게. 어, 우리 가스 부탄가스 하나만 사 주세요. 어? 다 됐나? 됐어요. 어, 켜놔요. 켜놔. 켜놔. 그리고 이쪽으로 양옆으로 가열을 밀고 가운데 고기 두 동글 올리면 되겠어요. 왜? 어, 고기. 소리가 나네요. 맛있는 소리. 아, 쿠팡에도 입점하셨어요? 어디? 연이모님? 진짜? 잘 모르겠는데? 맞나? 그냥 쿠팡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연이모 고추다대기라고 따로 있잖아요. 쿠팡은 왜? 슬픔. 아, 불붙다 고기 못 먹을까봐. 아니, 아무튼 보호해준 거잖아. 심쿵 포인트. 아니, 술을 못 먹어도 술 시키시면 아가씨들은 주지 말고. 맞아. 우리 아내 아가씨들 중에 술 먹으면 개고신된 것들이 많아갖고. 네, 지금 데리고 있거든요.
들어보니까 고추 자색이 쿠팡이 진짜 맛있었네. 먹어봐봐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네. 어머. 이거는 흔히 있는 맛은 아니야. 스타벅스 누가 보내주셨나보다. 입맛 없을 때, 특히 이런 여름에 이렇게 밥이랑 먹기 좋아. 맞아. 입맛 확 돌지. 근데 이거 통으로 썬 고추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응? 덤인 건 많이 봤는데. 이거 먹어봐요. 어. 너무 맛있다, 이거. 마늘이야. 통으로 이렇게 또, 고기 먹어도 너무 좋겠다. 통마늘하고. 근데 음식을 잘해, 여는데. 하긴 음식 짜서 하겠거든요. 같이 있으니까 하시겠다.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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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가 어디 있을까요? 향수에 숟갓을 넣어서 멸치 고추 다래기를 이렇게 넣고 고기를 하나 넣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몸보신 게 아니고 이런 거 몸보신 게 맞다. 여름철도 몸보신 해야 돼요. 버섯이 아직 아니에요. 생기만 있고 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꼬다리 따야 되는데 이거 많아. 따? 아 뜨거. 아 이거 따면 되겠구만요. 아 뜨거. 아 이거 어, 너무 맛있다. 포항에 있는 사람들은 좋겠다. 포항에요? 연희모님 집에 먹으러 가면 되잖아. 아, 연희모님 포항에 계시구나. 내가 8월 11일 날 예선 통과 못하잖아요. 예선 탈락하면 포항에 연희모님네 집에 놀러 가야 되겠다. 고기 먹으러. 어때요? 좋아, 라이브 방송 펼치고. 대구까지 가는데. 맞잖아. 팬이랑 유튜브랑도 이렇게. 진짜 맛집이니까 가시는 거잖아. 가스가 없나? 아니야, 없다.
안 흔들면 어떻게 돼요? 뭐 흔들어도 떨어진다. 언니 버섯 좀 잘라주시면 안 돼요? 아, 잘라드릴게요. 버섯 커요? 이렇게 네? 반만? 반만. 아 이거. 아. 아, 딱 한 입 그대로. 하지 않으신데, 어머님. 아, 고기도 타고 오셨어. 인터넷 판매만 했지만. 어, 미안해. 언니가 깜빡깜빡해. 장난 안 돼? 왜? 아니 포항 만약에 가게 연주하고 가셨으면 난리 나버렸다. 우리 날 남아서 포항 가자. 포항이요? 포항이요? 파티 감독이요, 진주하였어요. 왜? 네? 저 불편해요? 왜? 언니, 큰 언니잖아요. 그래도 큰 언니가 아니잖아. 한번 가요. 날 잡아서. 네? 아, 큰 언니. 큰 언니. 저도 누구랑 가요? 어? 아, 다 안 만나가지고. 어, 뭐래? 뭐, 방송도 하고 있을 때, 어, 청소하고, 이것저것 할 일 하고, 엄마 보러 가는 거 하나? 형님들 다 안 만나. 공주 전화 오면 한번 가고. 이 친구 있잖아요, 진주. 예? 걔는 집에 가기 바쁘든가. 매주 가요? 네, 매주 가더라고. 강아지 엄마 혼자 케어하기 힘들시다고. 가는 것 같더라. 엄마 나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아직 많았는데. 아니 저 고추라떼기 좋아하는데 이 무다대기를 처음 먹어봐가지고 어 계속 손이 가네. 뭔가 참 달큰해. 수원달큼 새콤. 연인은 쿠팡에도 팔고 네이버에도 팔고 포항에서도 고깃집도 해요. 포항에 고깃집 한번 가요. 아, 고깃집 안 하신다. 어? 고깃집 안 하신다. 안 하신대? 방금도. 어머 미안해. 우리도 안 하신다고. 어머 연인은 미안해요. 내가 깜빡깜빡하네. 고깃집 안 해? 안 하신다. 5분 전에 안 하신다고.
맛있어. 어, 놀러 와서 먹는 거 같아. 맛있어요. 그래. 스윗. 응? 스윗. 뭐라고? 에이피치니. 스윗. 진짜 맛있어. 이 무다지가 너무 맛있어. 나 인터넷에 치고 이거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삼동. 나 이 19일 날 여행 갈 때 가져가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클럽 사람들한테 맛 좀 보여주세요. 맛있는 거 같이 먹어야지. 맛있는 거. 나눠 먹어야 맛있어. 다리 안 먹어? 먹어. 다 먹었어? 아유, 많이 남았는데. 많이 못 먹고 있어. 진리 말해. 이제 식사돼요. 어? 이제 식사돼요. 아니, 많이 못 먹는 것 같아. 연이모 무장한테 치면 나오나? 근데 이건 품절이야. 맛있어갖고. 뭔가 이게 무장한테 품절이야. 식감이 어떻게 좋아? 아삭아삭. 그냥 얻어먹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얻어먹어도 맛없어 맛없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이거 무장할 수 있어. 이거 이게 식감이 왜 이렇게 좋지? 하다가도 너무 맛있어. 시원하고 달큰하고 새콤하고. 아, 품절. 어쩔 수 없어. 연인은 힘드신가 봐. 너 다 혼자 하려면 힘들지. 양이 얼마나. 어떤. 혼자 하신대요? 몰라. 혼자 하세요? 서로 간다 봐요, 사람들이. 그죠? 투플러스 원 행사도 하십니다. 맞아, 안 짜서 좋아. 안 짜서.
벤치에 너무 맛있다고? 얼마 전에 무료 소식 이벤트 하셨죠? 진짜? 뭐가? 이거 두 개는 모르겠는데 서울 사람들 입맛에는 살짝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고추라기가? 왜냐면 짜거든. 멸치 맛 이런 건 좀. 이게 서울 사람 입맛에는 이게 짤 수 있어. 경상도는 짠 음식으로 강의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도에서는 순하죠, 이 정도는. 정말 제가 서울 사람인데 그렇게 짜지 않아. 정말 짠 거 엄청 싫어하시는 분은 모를까. 여기다 밥도 비벼 먹어야지. 리모컨도 볼래요? 에어컨? 없어. 우리 선물 좀 했어요. 맛있어. 아우 배불러. 나 너무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내가 다 먹었어요 이것도. 고기 됐죠? 여자 둘이 앉아가지고 고기 7인분 처먹었네. 다 먹었어. 없어. 바로 더 올려요. 네, 하나 더 올릴게요. 배불러요, 저. 하이님 본면에 한 보러 와라, 왜 안 와? 어디요? 하이님. 미미파리님 빨리 오세요. 웰컴 투 오퍼스. 아, 고기도 없어. 고기 다 구웠어. 이거는 진짜 어떤 날은 이게 제일 좋구나. 또 어떤 날은 이거는 호불호가 안 갈려도 제일 좋아요. 너무 맛있어. 나 배부르 죽겠는데. 나 배부르단 말이야. 나 배부른데. 아, 그만 처먹어, 씨발려라, 그만! 이거 몇 분일까? 뭐? 고기 한 근이 몇 인분이에요? 아, 5인분 돼요. 자르면서 말해요. 자르면서 말해요, 자르면서. 150g 1인분이니까 600g이 한 근이잖아.
립백과를 한 건지 모르겠다. 아, 어떻게 알아요? 무슨 립백과를 한 건 아니에요? 1인분에 300g 아니에요? 600g이 4인분이야. 한근이 몇 g이야? 한근이 600g이야. 그러면 4인분 이거 1200g이야. 150g 8인분 처먹은거야. 그죠? 맞아요? 아, 먹을 수 있어. 건장한 성인 남성분이 8인분 정도야 뭐. 멋있죠. 그래, 남자는 자고로. 이게 짧으면 안 돼. 맞죠? 건 성인 남성 두 명이 뭐. 맞아, 맞아. 8인분 정도야. 그래. 맞잖아. 아이도 많이 먹지 않았어요? 더 많이 먹어. 오늘 많이 먹었어. 그죠? 다 먹으셨어요? 다 먹어. 그럼 나가라. 먹는 거 뭐. 안 돼, 다음 못 먹거든. 다음 못 먹어. 다음 못 먹으면 나가라. 먹는 거 뭐. 아, 왜냐면 오줌마랑 나오면 애들 못 먹잖아요. 그럼 먹을 사람 없잖아. 있어. 제이도 있고 지금 애들 불러서 먹을래. 그럴까요? 오줌마랑 애들 먹을 것 같으면, 아니면 다 먹을 것 같으면 있고. 한 두세 점만 먹고 나갈게요. 안 돼요, 그럼. 왜? 안 되는데. 아니, 하이 많이 안 먹지 않았어요? 많이 먹어서 안 해. 계속 주워 먹었어. 내가 다 먹었는데? 아, 많이 먹었어. 됐어요? 한점 먹고 나왔다네. 뭐라고? 안 돼요. 그런 거 애매해요. 이 개수가. 알았어, 알았어. 다 먹어요, 차라리 그럼. 다 못 먹어. 지금 탔어. 어? 아니, 다른 아가씨 먹으라고. 아니, 다른 아가씨가 다 먹어요. 그 찌꺼기 남겨놓은 거야. 저 화장실 하고 싶어. 신어놨어. 이따 싫었다, 이따 싫어. 진짜. 뭔가씨, 목판 부르면 안 되겠어. 아까 그 처음에 그 공손하자 나가씨 어디 갔어요? 공손하게. 사람이 늘 그러잖아. 이 사람들은 우리가 특히 너가 많이 먹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나 많이 못 먹어. 과자, 디저트 이런 거 좋아하지. 그래, 이 기대치를 확 그거. 다 못 먹어. 누구 불러드릴까요? 진짜 다 먹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솔직히 좀 뒤집어 봐야 돼. 먹어요. 나머지 몇 개 남지도 않았구만. 지금 신호가 왔어. 지금 관략근에 힘주고 참고 있어. 뭔 말이 하는 거야? 똥 싸러 간다는 거야? 갔다 와. 간신히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어. 누구 불러드릴까요? 잠깐만 있어봐요. 방송 사고 날 수도 있어. 그 정도야? 더운 보여드리고 있어. 오. 그냥 먹어요. 먹으세요, 먹으세요. 어? 제이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먹어요. 갔다 와주더니. 어? 지금 더 붙잡고 있다니. 그럼 갖다 와서 다 먹어요. 잠깐, 갔다 올게요, 여러분. 불 꺼놓게, 그럼. 네네. 갖다 와서 먹는데, 먹을 사람이 딱히 없어요. 아니, 다 다이어트 하는 애들이라서. 태희야, 너 이거 먹을래?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좋아요. 젓가락 저기 있거든? 네. 먹어요. 감사합니다. 고기 너무 오랜만에 먹어요. 먹어요. 이건. 네. 뭐가 좋아하는지 몰라서 이거는 기호대로 먹어봐야 돼. 없네네. 어? 잘 먹겠습니다.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걸로 춥네요. 어, 그럼요. 너무 춥네요. 진짜? 저 고기 안 먹은 데 오래됐어요. 집에서 못 꺼먹기 귀찮아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그래. 좀 더 싸먹고. 네. 쌈장 드릴까요? 어? 어, 여기. 쌈장 보였잖아요. 네네네. 어. 누가 제일 잘 먹냐고 언니들 중에? 미도나 윤서가 잘 먹죠. 맞죠? 모르겠어요. 저 같이 먹은 적 없어가지고. 근데 저도 많이 먹었었는데 다이어트 하면서 위가 줄었어요.
피자도 한판 먹었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는 고추 장아찌, 이거는 무 장아찌, 고추 다대기. 매운 거 잘 먹어요? 매운 거 좋아해요. 거꾸로 들었어요. 아, 일부러요. 왜요? 침 묻어갖고, 장아찌에 침 묻으면 상해갖고, 일부러. 일부러요. 살림을 조금 했었어요. 뒤집어져. 우리는 그냥 처먹었는데. 근데 또, 침 섞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갖고, 약간 좀 미안하더라고요, 상대. 그럼 이제 젓가락 앞뒤로 다 썼는데 어떡하려고요? 이거는 이렇게 내려놓은 거야. 아. 이걸로 먹고, 야. 얘로 덜고. 뒤집어져. 아, 아니. 나 요즘에 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잖아. 어머, 어머, 어머. 아, 나 이제 세계관에 못 넣으면 수첩은 돼야 돼. 나 은퇴해야겠다. 어. 나 이제 사골. 저는 사이다요. 사골. 사골, 사골, 사골. 감사합니다. 방금 사이다 골 아니 여기 있습니다. 너, 나 언니네 사이다. 너는? 저도 사이다요. 아 그럼 저 콜라 마실게요. 어 그래. 네. 괜찮은데 사이다 혹시? 아니 괜찮아요. 저 콜라 언니네 사이다. 네 언니 언니 사이다. 아. 네. 언니 사이다 드시는 거 언니? 어. 네 저 콜라 먹었죠. 어. 사이다 남는데?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 이렇게 회식 가면 그러잖아요. 아 마음 놓고 시켜. 난 짜장면. 저도 짜장면 우리 땡겨요. 어. 왜 당신 먹지? 그래 짜장면 먹어. 맛있어. 짜장면 맛있죠. 그래. 부장님 사주시는 거에 만족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 맛있어. 우리 연희문이 때문에 아 진짜 호식했어요. 근데 이 장아찌 되게 맛있는데요? 고추. 맛있어요? 네. 많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는 깐풍기 하는 순간 넌 그 뭐야 내일부터 일찍 나가야 되고 막 남아서 일해야 되고 그죠? 무 좀 먹어볼래요. 무 좀 맛있나 보다. 맛있어요 무. 왼쪽 분 단하게 생겼어. 어, 단하게 생겼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명원이 월요일에 방송에서 고추 먹고 싶다고? 고추 사먹으면 돼, 집 앞에 마트에서. 맞죠? 저 장아찌가 이거 아닐까요? 고추 장아찌? 아, 저기요. 이것도. 먹는 운이 있어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왜 이제 하이가 먹게 됐냐? 네가 왜 먹게 됐냐? 진짜 오늘 아무서 죽은 중에 하이밖에 먹을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왜 네가 먹게 됐냐? 그다음 네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부 다 벌칙에 뭐에 뭐에 못 나오는 거예요. 아. 아 속사정 있어. 속사정이 아니라 어, 네가 복이 있는 거예요. 먹을 거. 감사합니다. 네 복이에요, 네 복. 뭉순이 님께서 저 누나 테니스 치는 거 보고 20년 만에 다시 레슨 시작했어요. 그 뭉순이 님. 그 님 몇 살인데? 아, 기분 나쁘네. 왜 누나라고 해요? 20년 만에 테니스 잡았다면 나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 좀 있죠. 왜 그럴까요? 혜리나! 항정살이 어딨어, 여기! 미쳤나봐, 진짜. 항정살이 어딨어, 항정살이. 미쳤나봐, 진짜. 저번에 초딩 때 쳤대요. 그 몽순이님. 아. 초등학교 때 최고 20년 만에 치는 거예요. 진짜? 그럼 잘 치겠네? 환장하겠네 진짜. 황정살이 어디 있다고 그래?
어, 대체 뱃살 보신 거 아닐까요? 아니, 뱃살이 양정살이에요? 어, 아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뱃살. 양정살이 어디 부위에요? 젓가락 쓸 때 되게 특이하네요. 저 좀 저희 아빠가 되게 혼냈어요. 젓가락 쓰지 못한다. 젓가락 쓰지 왜 안 못해요? 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인 거죠. 얘를 조정하는 거예요. 얘로. 가운데요? 얘 가운데에 올려놓고 얘를 조정하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가. 가운데로 조정해요. 가운데로. 가운데. 가운데로 조정해요. 가운데 애가 네. 모든 이 최종 빌런이에요. 가운데 애가. 가운데 애가 다 조종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 얘가 지금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지만 결론은 가운데 애가 최종 빌런이에요. 봐봐요. 가운데 애가 최종 빌런이에요. 가운데 애가. 맞죠? 맞네요. 어. 이 최종 빌런이 다 있어요. 어. 이 보면은 다. 어. 이번에 에디슨 젓가락 사서 한번 연습해 보려고요. 젓가락 예쁘게 하면은 복 받는다 그래갖고. 그 유아들 쓰는 거 있잖아요. 애기들. 너 참 피곤하겠다. 저요? 그냥 타협 보고 적당히 살아. 타협 보고 적당히 살아요. 피곤하겠어요. 에디슨 연습 그게 그거죠. 맞아요. 그 애기들 젓가락하는 거. 아, 목 뒷목이에요. 아, 뒷목. 고기 더 먹을래요? 네?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아, 진짜? 먹을래요? 아 근데 또 이게 번거롭고 냄새 나는 건 딱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할래요. 또 다이어트인데. 그래 말하라 그럼. 난 물어는 봤다. 아이고 싫다는데 뭐 누군을 먹으래 맞잖아. 그래도 여쭤봐 주셨잖아요. 감사해요. 어 젓가락도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하네요. 진짜 이렇게. 그렇죠. 저희 여동생 이렇게 어... 이렇게 하던데 여동생은 이렇게 주먹 쥐고 하던데요. 약간 근데 잘 짓네. 그죠? 이전 동영상 봤는데 너무 궁금한데 어이 상부린 막내가 오키님인가요? 잠깐만. 아니요. 하루. 하루였잖아요. 그 TD 말씀하신 건데. 아니 그거 말고 니고 니고 오기잖아요. 아 오기 전에. 하루였던 것 같은데 쓰레기 봉투에 나비 꺾어서 버리네. 더 드세요. 하이님이 너무 적게 드셔서 속상하셨어요. 속상해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다이어트 한다잖아. 천천히 먹어요. 네. 한 점 남았네요. 그 이거 애껴 먹으면 잘라 먹으면 되는데 가위로. 고기는 또 이 사이즈 맛있더라고. 씹는 맛이. 그래요. 또 맨날 회식 가. 누나 막내 중에 누가 제일 이쁜가요? 그날 그날 따라 틀려요. 미운 뭐 네 살, 미운 다섯 살 그러잖아요. 애들 키우다보면 막내들이 참 이뻐 보일 때도 있다가도 뭐 싫을 때가 있어요. 테니스도 똑같아요. 아 그래요? 내 편이. 나도 실수하면 내 편이 진짜 날 아, 뭐야 이렇게 했지만 나도 내 편이 싫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어요. 똑같아. 오키는 감옥에 있고요. 진주는 지 얼굴 팔린다고 안 나온대요. 자기 일반 여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 얼굴 팔린다고 안 나온다네.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 세 개를 집어했어요. 마지막. 맛있겠어요.
언니도 드셨어요? 전 이전. 어, 저는 언니 다이어트에서 한 거. 아 진짜. 언니 한 잔 먹으려다가 지금 이거. 아. 도저히 못 먹겠어. 언니는 또 고기를 많이 못 먹어. 아 진짜요? 이걸 지금 다 참고 왔어요. 아 첫 예 600g 1200g을 다 참아왔어요. 이해는 못하겠어. 진짜 이해는 못하겠어. 고기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오케이 형. 오케이. 실제로 보면 무당 같아요. 무당. 수술 잘 됐어요. 너는 처음에 수술 어떤 식으로 할 건데, 어, 자기는 쎄 보는 게 너무 좋다고. 딱 하는데, 어, 무당처럼 했더라고요. 오, 너무 이뻐. 너 무당처럼 됐어. 다 각자 취향이 달라갖고, 원하는 그 상이. 무당처럼 보이긴 하잖아요. 조금 약간 쎄 보이기는 해. 솔직히 말해서요. 네? 그니까 지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뭐. 아, 그래요? 약간 라인도 살짝 진하셔갖고. 약간 무당도 나라 굿하는 정도의. 쎄 보여요. 대신 같은. 그, 있죠? 저, 뭐야. 파묘의 긴곤.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냥 가만 눈 뜨고 있어도 그런 느낌 나요. 너는 담배 피워도 그래도 언니 앞에 가서 담배 피면 안 돼. 아, 네네, 네. 괜찮아요. 3개월 지날 때까지 피면 안 돼. 아, 네, 그럼요. 알겠죠? 수습기가 끝나고 내가 피게 해주겠어요. 네. 얘기 계속 할까요? 네. 파묘는 파묘보다 더 심하다니까. 근데 신점 한번 보러 가고 싶어요. 응? 신점 한번 보러 가보고 싶어요. 신점이요? 네, 한 번 더 보러 간다. 이게 가게 무당이 이렇게 많은데 뭐라고. 8월 19일 날 합방 있으시고요. 아, 같이 하시는 방송. 요새 그 3원에 찐 무당들 보면 포스 장난 아니에요. 그분 그런 분들 설치도 네. 못해요. 맞죠? 근데 저거 샤먼 재밌어요. 저도 보는데 저거 재밌어요. 워퍼스 굿 좀 해달라고 할 판. 그거에 대단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우리 오키라 내가 테니스 치고 있을 때 오키라 나를 보면 그런 느낌일 거예요. 오키를 보면 와 졸라 세다 이런 느낌인데 네. 저런 무당을 내가 조종하니까 나는 얼마나 더 세 보이겠어요. 그쵸 약간 그 무당 위에 이제 그거니까 또 이제 오더를 하시는 거죠. 서로 이제 여기로 간다 저기로 간다 이런 식으로 서로 오더를 하는 거죠. 말로 테니스 칠 때 약간 같은 편 아니에요 저는. 아 그래요? 배드민턴 이제 마인 내 거라고 이제 영어로 이제 하면서 치니까 배드민턴 아니 테니스도 혹시 그렇게 하는 싶어? 있어요. 서울 사람들은 네. 테니스 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이. 어 맞아요. 맞아요. You 이렇게 하거든요. 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니. 아 니. 네. 아, 확실히 더 쏙쏙 들어오네요. 니네. 니. 이래요. 네. 진짜 확실히 꽂히네요. 니네가 파미 안 무서워요? 저 파미 한 다섯 번 봤어요. 재밌어요. 파미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아 배불러. 배가 왜 이렇게 불러요? 한 몇 점 드셨어요? 저거 좀 냅킨 좀 줄래요? 네네. 오늘 고기 구워 먹다가 아 내가 할게. 아 네네 소통을 해줘야 돼. 파묘는 무섭다기보다는 소름 약간 소름 반점이 있긴 하죠. 곡성은 안 봤어요. 곡성도 무섭다. 곡성 무서워요. 어 그래요? 오히려 난 곡성이 더 무서워.
곡성이 황정민 배우님 나오시는 거죠? 황정민 배우 무당 아니면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람도 기억 안 나요 일본 그 사람 아 그 너무 무서웠어요 그걸 그 밑에 아이스박스 없어요? 있어요 뭐 아이스박스 좀 주시게요 찾아보면 안 돼요? 네. 황정민 맞네. 백성의 황정민 무덤. 그거 찍게 좀 주실래요? 네. 일본 영화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거기 세 점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요? 찾아보면 안 돼요. 네. 성향하고 싶은 곳이야. 저는 눈하고 코랑 가슴 이렇게가 성향이고 나머지는 좀 시술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다음 성향이죠. 항목은 눈, 코, 이마. 이 정도면 충분하죠?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또 강경사님 나이죠? 네네. 마블이 기가 막힌 네. 모자랄 것 같다고. 좀 안 돼요? 네네. 맞아요. 마블이 착하세요. 아니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고기 넣고 저는 입술을 해야 될까요? 입술을 고민이 되긴 했어요 성형은 자기 만족이에요 그렇죠 진짜 성형은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거지 휘둘리면 안 돼요 저희 이름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저희 친한 이모, 친이모가 이름 붙여주셨어요 너는 여자 연예인 누구 좋아해? 아,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어? 저는 약간 현재 한국인 네 한국인 같은 그런 느낌 있어요. 약간 그 분위기 있고 조금 섹시하고 그런 그런 느낌. 그래서 저도 제 얼굴이 깎이는 게 어느 정도 다 깎일 줄 알아서 그 얼굴형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제 얼굴형이 될 수 있는 그 선이. 살짝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너는? 네네. 근데 그런 스타일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스타일, 그쵸. 단순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응. 좀 잘라야 되죠, 한 번. 아, 네. 감사합니다. 홍대 느낌. 약간 홍대 느낌을 오리면에서 좋아해. 비비가 홍대 느낌이잖아. 비비는 느낌이 약간. 비비님이라 그래요 아직도? 아 비비씨 아 아직 제가 얘기를 많이 못해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저도 먼저 다가가서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아직 조금 저도 소심해갖고 너무 제가 아직 일이 부족한데 괜히 먼저 다가가서 친해지고 이런 것보다는 일 먼저 완벽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아까 완벽해졌네 네 괜히 완벽하게 좋아해요 저는 많이 먹으면 두 끼 먹고요. 적게 먹으면 한 끼 먹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까지 먹으면 두 끼 이제 먹고,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서 한 끼 먹어요. 운동하셔서 살아주시면 좋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보시다고. 근데 지금 팔이 달려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생선 기본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네? 케이스 7은 기본 몇 시간? 보통 한 세트 하는데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6번, 7번 했군요. 아, 6번 했네요. 6번이요. 360분. 60분에 1시간. 1시간. 6시간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형, 괜찮아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래가. MBTI가 뭐예요? 저는 INTJ예요. 약간 내향적이고, 약간 이상적이고,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약간 MBTI입니다. 인피제가 좀 서러운 게 공감을 못해갖고 그 히스테가 달리는 안 좋은 게 따패예요. 공감 못해주면 공감해주면 공감이 되세요? 하긴 하는데 이제 애플들처럼 그렇게 괜찮아?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의 더 공감해봤자 해결이 안 되니까 뭐 자동차 사고 나서 너 보험회사 불렀어? 아니면 지금 맥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공감을 해주고 좀 편하게 이게 서운하다 하더라고요. 애플 좀 감사합니다. 로봇이 안 맞춰서 감사합니다. 표정에서 서비스 뭐라고? 제 표정에서 서비스 표정이 보이니까 얘들이 뭐 둘 다 튀니까 어 맞아요. 집카도 튀고 휴지털이 했고 초롱이도 튀갖고 성격이 뭔가 티 같은 성격들이 있어 보네. 그래서 먹어야 하는데 먹어봐. 나는 항상 살이거든요. 먹어봐. 고맙습니다. 일단 너를 넣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먹어요. 고맙습니다. 네. 먹어요. 과대기는 자, 가져가서 먹어요. 잠깐만. 제가 들고 싶어. 일렬로. 네네. 일렬로 나요, 일렬로. 어, 그래. 좋아. 감사합니다. 먹어요. 이거 다대기는 어떤 날 썼나요? 그거 언니가 진짜 만든 거예요. 진짜요? 먹어봐. 고추장이겠는데? 네. 먹어보게. 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 네이버에 연이무 치면 나오거든요. 다 먹어요. 저 고추장 들어간 거 되게 좋아해갖고 매운 거 좋아해? 저 전에 다이어트 할 때 청양고추 두 개 먹었어요. 무조건. 속 안 버려? 그 전에 이제 뭐 주유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끼 정도 먹고 이제 입가심으로 이제 고추장에 찍어서 먹었어요. 청양고추. 아이는 F예요. 내가 겪어본 친구 중에 비비는 T예요. 그 위에서부터 얘기하면 랑이 극 T, 디카 극 T, 가비 F, 려원 려원이는 선택적 FT 같아요. 누구한테는 F고 누구한테는 T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주 F, 서진이 F. 그 다음에 나나도 T 같아. 그 다음에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I는 F예요. 확실히 F예요. 맛있어요? 한병사? 엄청 맛있어요. 오. 되게 부드러워요. 한 F. 난 고기를 안 좋아해요. 언니는 고기를 안 좋아해요. 아, 진짜요? 저는 고기 좋아해서 냉동실 맨날 사놨거든요. 아. 근데 이제 집에서 꺼놓으니까 냄새가 나갖고 잘 안 먹게 되는 거죠. 서벤이도 T예요. 맞아요. 유미는 F 같아요. 나나 살 더 쪘더라. 아, 보통 뭐라 하면 우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막내들 때 막내 때 혼을 내면 우는 애들이 I F. 일단 제일 밑에 막내가 지금 누구예요? 서빈이부터 얘기하면 서빈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티예요. 뭐라면 맑은 눈에 강인이 돼 있어. 딴 데 쳐다보자. 옥기 티. 유민 아직 뭐라 해보진 않았는데 뭐라 울 것 같아요. F. 아이도 울 것 같아요. 초롱이도 그럼 F네요. 뭐라 하면 울기부터 해요. 오키는 확실히 티예요. 그런 건 있어. 이 이런 거 있잖아. 네. 고기를 이렇게 먹다 보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응. 두 점 먹다 보면 너무 맛있어요. 응. 세 점, 네 점, 다섯 점 먹다 보면 조금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 나중에 내가 고기를 먹고 있는지 뭔지 뭐 잘 몰라요. 무뎌지는 거죠. 내가 이제 야단도 쳐보면 오키는 처음에는 바짝 무서워하다가 요즘 뭐라면은 한쪽 계속 콩 한쪽 계속 흘러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야단치는 강도가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제이쯤 뭐라 하면 고노부에 신고할 것 같은. 고노부가 뭐야? 고용노동자. 저는 뭐라 하면은 그런 신고하진 않고 그냥 저 스스로 돌아봐요. 뭘 잘못한 건지. 근데 그 고노부에 그 신고할 만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뭐라 하시는 것도 어디 신고한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신고한 사람 하나 생각나네요. 진짜요? 그 해운대에 아는 옷가게 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네. 그래서 혹시 언니 그 너무 죄송한데 언니네 가게 어떤 아가씨 있어요? 그러는 거야. 없는데 이랬더니 왜? 이랬더니 그 아가씨가 자기네 신고했다면서 왜 신고했는데 이랬더니 현금 영수증 안 끊어졌다고 신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니 사실 언니네 가게 일한다고 옷 사고 이러면 한 번에 또 많이 사고 하니까 진짜 많이 또 깎아주고 했는데 그렇게 1년 지나서 신고하니까 너무 황당하다면서 자기 지금 그러는 거예요. 1년이나 있다가요? 네. 그거는 조금 어거지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럼 뭐하러 그랬어? 그런 애들 약간 이게 진짜 세상에 네가 모르는 돌아야 될 많다 그랬죠. 신고자를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신고 이제 그 옷가게에서 신고를 당하면 몇월 며칠 어떤 제품을 산 사람이 신고를 했다 나오잖아요. 맨날.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한데 오키님 뭐 볼 때마다 좀 쎄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거는 뭐 그거겠지. 처음부터 이제 거짓말을 이제 해서 뭐 그렇겠지만 뭐 나쁜 애는 아니에요. 제이님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좀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좀 저도 약간 표정이 차가워 보일 때도 있으니까 또 손님들 보기에도 안 좋을 수도 있고 해갖고. 네가 차가워 보는 순간 용 날라가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막내들은 항상 웃어야죠. 맞죠, 맞죠. 항상 웃어야죠. 핫하더니 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들어 보여요. 약간 요즘 유행 트렌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쌍꺼풀이 이렇게 겹겹이 지니까 하긴 해야 돼요. 저게 겹겹 지는 쌍꺼풀이 뭐 매력이 있는 것도 있는데 본인들은 되게 스트레스 받을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화장할 때도 힘들고 이게 맞아요. 눈이 여기에 예민해져요. 피부가 겹겹이 이렇게 쌍꺼풀이 돼 있으면 뭔가 사람이 퀭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졸려 보이는 게 좀 심해요. 젓가락질이. 네. 요즘 트렌드는 아이돌들 다 가지고 있더만요. 맞아요. 뭔가 약간 어떤 눈이 이쁜 눈이냐면 요즘에는 좀 사슴 같으면서 눈만 보면 뭔가 내 있는 내 지갑에 있는 돈 다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착해 보이고 막 그런 눈 있잖아요. 렌즈 탁 껴갖고 하니까 그건 내가 나랑 이래갖고 얘 그 걔가 막 이러는 거예요. 뭐 내 물건을 이렇게 하고 지가 실수해서 깬 거예요. 그래서 얘 넌 언니 물건을 왜 조심성을 깨고 지랄이야 이러면은 지나가는 사람 그런 거예요. 와 저 씨가 독한 녀도 저 착한 애들도 뭘 아는 거 봐라 이런 식의 그런 눈이 이쁜 눈이죠. 약간 보호 본능 일으키는. 그쵸. 그런 장원영 눈 얼마나 예뻐요. 맞아요. 너무 예뻐요. 장원영 눈도 이쁘지. 이쁜 눈이 얼마나 많아요. 나 외국인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필리핀 같다고. 성형외과에서 눈은 장원영, 코는 우인터, 얼굴은 카리나가 되세요. 그러나? 성형외과 가서 저렇게 견장을 뽑아봐야겠어요. 눈은 장원영님. 안 믿기겠지만요. 네. 제 입술이 송혜교 입술이에요. 요 살짝 보여. 요 달려 있으니까 장추자 입술이 되는 거지. 이 처음에 견적낼 때 송혜교 입술로 한 거예요. 말살이 살짝 보여요. 그래요? 네, 딱 그게 딱 스쳐 지나가요. 드라마에서 보이는 그 있잖아요. 딱 스쳐. 내 눈은 오연경 눈이에요. 오연경 배우님 아니에요? 오연경 미스코리아 오연경 눈이래요. 왜요? 왜? 아니 그게 딱 보여서요. 오연경 그죠? 눈. 응. 보이죠? 응.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언니 눈 아니 그 백설공주님 우리가 뭐 견적내는 사람들과 얼마 되는지 어떻게 알아? 언니 약간 손님들도 오시면 저희가 성형을 다 자주 하잖아요. 잘 알고 그러니까 다들 견적 물어보세요. 언니 사기당한 거 아니죠? 저는 진짜 이 집게로 주디를가 다 콕 찍고 싶어. 쌍년 진짜 말을 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약간 언니 오늘 약간 김태원 느낌이에요. 그 김태원 씨 그분 아니에요? 김태원님 정말 머리빨 너무 좋고 부활의 김태원? 모르겠어요. 부활 있잖아요. 이렇게 그 CF에 이렇게 나오는데 머리 긴 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렇게 탁 돌아보니까 남자였던 거예요. 아 그 CF 몰라요? 빨라도 아니에요? 맞아요.
안 했나? 댓글 좀 올라갔는데 황신의 배우님 느낌 있어요. 출연이 랜덤으로 옛날 영상 자주 보는데 참 가게했어. 진하게 하단 진하게 한 거야? 진주 높이 슈퍼 찍만 하면 감사합니다. 스웨덴 코리아 전주자님 좀 섭외하세요. 예, 너무 웃기신데 큐. 저 멋있갱이고 그 몇 년 전에 그 내가 술집 나갈 때 했던 화장 말하는 거죠. 아 그거 술집 나가니까 그런 술집 화장을 한 거지. 나 지금 술집 나가는 왜 저러는 거지? 아니 날 왜 자꾸 술집 나다로 봐요. 나 짜증나 죽겠어. 아닌데 전혀. 나 술집 나다로 보여? 아니요 전혀. 아 나 진짜 너무 짜증나 진짜. 근데 이게 저희도 출근할 때 화장 좀 진하고 그래서 어디 출근을 하는데 너 이제 여기 이제 출근할 때 화장 좀 진하게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게 술집 아니잖아요. 맞아요 술집 아니에요. 진짜 언니 생활 체육인 같아요. 아, 너무 잘 먹었어요 오늘. 아, 배 터질 것 같아요. 먹어요, 다 먹어요.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걸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제 너에게 아픔이란 걸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근데 제가 진짜 먹는 걸 좋아하는데 다이어트 하면서 안 먹는 거. 저 좋아하는 운동은 배드민턴 좋아해요. 하면 실내에서 하는 운동들 좀 좋아해요. 저요? 배는 그래도 아이스. 제 손톱이야? 손톱 안 예쁜데 지금? 약간 그라데이션 해갖고 크로마츠 파츠 받았어요.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테니스 치마요? 응, 테니스 치마. 근데 되게 허리가 되게 유연하신 것 같아요. 부러워요. 저 지금 나가라 하기 1분 전이라던데요? 어떤 분이?
와 근데 방금 누가 그 말 했어? 아까 저기 위에 댓글에 나가라기 1분 전이라고. 와 근데 저분은 날 진짜 잘 알아요. 어 나가기 1분 직전이었어요. 저도 약간 좀 불안했어요 순간. 네. 네 불안해갖고 편하게 먹어요. 편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월요일에 가려고 하는데 안 계시죠? 나 월요일에 잡아놓을 생각하지 마. 삐리삐리삐리. 나 월요일에 STC 테니스 클럽에 테니스 치러 가. 아직 막내잖아요. 아마 이제 그 8월 달에 아마 월요일까지 나와야 될 거예요, 제가. 8월 달에 우리 또 이벤트도 있고 이것저것 해서. 나 그리고 또 그 친해지길 바래. 네. 또 아기새랑 또 여기서 방송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 스케줄 봤어요. 네. 뭔가 너무 바빠. 내일은 백스코에 인테리어 박람회도 가야 돼요. 거기 친구가 네. 보면은 뭐 싱크대부터 가구 다 있대요. 회사 조인해준다고. 어 인테리어 너무 좋아요. 저도 집 인테리어하는 거 좋아해갖고. 제이님 나가서 토하는 건 아니죠? 저 안 토해요. 저는 음식은 절대 토하질 않아요. 저는 절대. 저도 배불러서 못 먹었다 안 먹어요. 근데 얼마 안 돼요 이 고기. 맞아요. 그렇게 많이 진짜 얼마 안 돼요. 남자가 이 정도 못 먹으면 말도 안 되지. 맞죠 맞죠. 그래. 아까 이 앞전에 남자 둘이서 1200kg 먹었고 왔어요. 1인분이 요즘 몇 그램이죠? 160g인가? 200g인가? 100g 잡으면 1인분 정도. 젓가락을 왜 위아래로 바꾸냐면은 그 지가 침을 지침이 닿으면은 상할까봐 그렇대잖아. 아 왜? 그렇대잖아. 네, 맞아요. 그렇대요. 나란히 남았을 때 황정살이 남았을 때 남았을 때 황정살이 남았을 때 외국인이야? 외국인도 아닌데 왜 저러고 있어? 누구야? 1인분에 150g. 1인분에 150g이면은 근데 뭘 1200g이면 씨발 10인분 처럼 먹은 거야? 거의 10인분 가까이. 오늘 인디아 공연이 있는 날이에요. 인디아가 대폭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일단 공연복이 그 태국에서 맞춰온 의상이고 안무를 대대적으로 수정을 좀 했거든요. 대대적으로 수정했어요. 아니야 다 그 얼마 되지도 않게 꾸었어요. 맞아. 진짜 얼마 안 돼요. 양이 요만큼밖에 안 돼. 라인보다 작아요. 메인이 두 명이에요. 아마 하은이랑 주주가 할 것 같아, 메인. 수선했나? 어떤 거야? 수선 안 한 거 아니겠죠? 치마요? 그거 기장 수선했어요. 인디야? 네, 맞아요. 잘했어. 수선했어요. 바로 그날에 피팅 해보고 바로 수선했어요. 똑똑해요. 아니야, 또 언니, 진주 언니가 그건 가셔야 돼갖고. 똑똑해요. 완전 똑똑해요 우리 애기. 근데 오늘 네. 의상 보고를 유미가 맡겼잖아. 저기 그거 보그 지퍼만 터진 거를 맡겨 주신다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도 자주 가셨다 하시더라고요. 그 유미가 맡겼으면 누가 찾아오는 거였어요? 오늘? 그 제가 찾아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찾아왔어요. 네. 안 그래도 오키 제가 단톡에다가 제가 찾으러 가겠다 시간만 알려달라 했는데 오키님이 자 본인이 찾으시겠다 해가지고 본인이 찾은 게 내가 찾은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어. 그런 사소한 거짓말 그런 사소한 거짓말이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내가
생생 내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가 찾아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 차가 있으니까 이제 12시쯤 일어났거든요. 알람 맞춰갖고. 그래서 운전해서 이제 갔다 오려 했었거든요. 그런 속사정. 맞아요. 뒷내용이 있었군요. 내가 찾았어. 감사합니다. 그런 사소한 거짓말이 우리 사이에 불신을 만들면서 우리 사이에 금을 가르게 하는 거예요. 맞죠. 안 그래요, 여러분? 맞죠, 맞죠. 절 믿어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네, 너무 잘 먹었어요. 그럼 나가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 가요. 뭐 가져갈 건 따로 없죠? 없어요, 없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그래, 가세요. 감사합니다.